영화 제작에서 시간은 곧 돈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몇 번 촬영하느냐입니다. 굉장히 큰 파일을 차지합니다. 72회차 3개월. 촬영은 4개월, 3개월, 4개월, 47회차. 저는 총 26회차. 촬영 기간이 한 달 반 정도였었고요. 여러 대 카메라, 거의 다섯 대가 거의 항시 운영이 됐었었죠. 카메라 감독은 최소 3명, 세트에 설치돼 항시 촬영 대기 중인 카메라 2대, 심지어는 동시에 4대가 함께 찍으면서 촬영 회차 줄이기에 총력을 다한 영화 더 테러 라이브. 몇 대가 있는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노력이겠죠. 최근 들어서 저 그런 거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영화를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뭐 열 몇 배 차이다 뭐 이걸 이렇게 산술적으로 비교를 해서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눈부신 한국 영화 전성시대. 더 기대되는 내일을 위해 더욱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직구 인터뷰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한혜진 씨가 그만두고 성유리 씨가 온다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성유리 씨의 앞날은 바람 앞에 등불이다. 그 누가 왔어도 성유리 씨만큼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수지 씨가 왔었어도. 수지 씨를 MC로 추천해 주셨다고. 수지 씨는 또 바쁘자고. 바쁘고 한혜진 씨가 간두시면서 그 여파가 김태동 씨한테도 갈 뻔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어머. 김한율 씨도 되게 예쁘시더라고요. 아. 한혜진 씨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저쪽이 또 좋아했잖아요. 핑클 때 춤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게 있는데 보고 싶으세요? 네. 성유리 씨가 나온 방송이 시청률이 참 좋아요. 처음부터 시청률이 올랐다고. 그 전에 했던 분이 누구였나요?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저한테 이경규 씨가 귀엽다고 그러셨잖아요. 저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너무 귀엽다 그러셨더라고요. 동네 개가 있잖아요. 네. 네. 귀여워요. 네. 그 개한테 물리고 나면 그 개가 귀여울까요?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화 관상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관상팀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상팀이에요. 관상팀입니다. 네, 영화 관상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천재 관상가가 궁으로 들어가 위태로운 조선의 운명을 바꾸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남의 약점인 목을 잡아뜯고 절대로 놔주지 않는 잔인무도한 일이 역적의 상이다. 바로 이 수양대군의 음모를 알고 이를 막으려고 한 것이죠. 관상가 김내경이 한낱한 한 관상쟁이지만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한 열정 같은 것들을 표현하면서 송강호 씨 때 연기가 또 대단하죠. 광기도 있고 뭐예요. 오는데 이 형은 달려오는데 그 저기 막 흙을 몰고 오더라고. 이 영화는 우리나라의 유명 배우들이 대거 캐스팅돼 말 그대로 연기 열전을 벌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눈치는 좀 보지. 내가 내 운세 좀 봐주게라. 어찌? 정말 기대되는 영화입니다. 네, 정말 기대돼요. 예,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 그리고. SBS 모닝 와이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상을 어색한데요? 이상 간밤의 TV연이었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마지막 더위를 피해 시원한 뭔가를 찾아온 사람들. 그런데 먹을 곳을 뒤로 한 채 사진만 찍습니다. 고르고 걸러서 드디어 왔는데 당일 사진 한 장 남겨야죠. 그 정체가 멍고하니 바로 이것인데요. 멜론이 1층, 2층, 3층, 무려 4층까지 올라간 멜론 빈수입니다. 이쪽 사람들이 비주얼적인 부분도 많이 중요시 여기니까 한올한올 한번 싸보자 해서 시작된 거예요. 멜론 빙수는 그릇부터 다릅니다. 먼저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 속을 쏙쏙쏙 파내는데요. 정말 딱 한 입 크기죠? 텅 빈 멜론 빙수.
멜론 그릇은 우유 얼음으로 꽉꽉 채워주고요. 여기에 멜론을 쌓고 쌓고 또 쌓고 층층이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